지난 시간에 우리 함무라비 그법 했잖아요. 기억나는 법 있어요? 만약에 이상한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그 수술을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의사 팔을 저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사람 눈을 빼버렸어. 자기 눈알도 빼야 돼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만약 이빨을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. 그러면 그 사람 이빨도 뽑아야 돼. 찬이가 지원이 돌 던져가 여기 째지겠다. 그러면은 너도 돌 맞아야 돼. 그게 법이야. 누가? 여기 한번 만약에 바빌론 시대 살았으면 그게 법이라니까? 아니 그 찬이가 지원이한테 던져서 지원이가 찢어졌다면 또 누가 맞아야 돼? 잘 본인 찬이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만약에 또 하나가 지훈이 때렸다. 그 여기 피가 났다. 그러면은 이 가시가 같이 또 때려서 피를 나야 돼. 피날 때가 때리는 거야. 그게 함무라비 바빌론 시대 법이야. 나도 엄마처럼 눈뿡. 눈 다치가면 자기 눈 다쳐. 우리 여기에 태어난 거 진짜 다행이다. 그치? 어, 이 시대 태어나게 진짜 다행이지.